안녕하세요.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입니다.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몸 좋을 때 다친다는 말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. 다친 후. 왜냐면 비신이 또 워낙 몸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 좀 성적이 좋을 수도 있겠다. 엄청 그냥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치는 바람에 이제 좀 기대가 큰 만큼 절망감도 좀 많이 컸죠. 지금은 그래도 부상에 연연하지 않고 좀 할 정도는 돼서 부상을 입었던 건 좀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 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. 이 몸에서도 지금 조금 그래도 올라와서 이 몸 상태에서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지만 저라는 선수한테는 아직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. 리베로 세터가 이제 새로 합류를 함으로써 좀 더 탄탄해졌다고 해야 하나? 코트 안에서? 좀 불안한 그런 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, 확실히. 영경이는 워낙 열심히 해주고 있고 송화도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안나라는 선수가 좋은 용병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방이 진짜 작년에 좀 부족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방이 채워지니까 그게 좀 더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오히려 상위권의 그런 팀들이 한 번 패하면은 좀 더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게 있죠. 왜냐면 정말 패가 없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좀 더 긴장감 있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제 코브컵 때가 제일 그건 것 같은데 코브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좀 더 선수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평가를 받고 이제 시즌 들어오기 막바지 훈련에서 이제 다들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라 생각해요. 범실과 저는 서브라고 아직 생각이 드는 게 서브에서 범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서브를 얼만큼 안정적이고 강하게 가져가냐 얼마나 더 예리하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범실과 서브인 것 같아요. IBK가 원래부터 그렇게 리시버가 엄청 좋은 팀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2단에서 연결되는 그런 공격들이 워낙 잘 돼 있는 팀이어서 전 리시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엄청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띄워놓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때리면 되기 때문에. 뭐예요? 이상한 거 있죠? 한번 박았어요. 한번 묶었는데 이게 묶다 보니까 좀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좀 생기더라고요. 머리가 안 묶인 날은 진짜 경기가 안 풀리는 날도 많았고 잘 안 묶인 날 막 한 두세 번씩 풀고 막 이제 마음에 들 때까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머리를 자르면 편하고 잘 모르겠어요. 머리를 그렇게 길러야 되나라는 생각도 머리 긴 남자도 많고 머리 짧은 여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헤어밴드 하지 말라고 각설이 같다고요. 헤어밴드도 나름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진짜 방에 안 되게만 처신 처일 저는 못 이겨요. 아니, 저는 인간계 그리고 거기 신계 진짜 잘 먹어요. 혜성 언니가 진짜 잘 먹어요. 그게 진짜 맛있게 먹어서 옆에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저 그리운 별명은 하나 있어요. 이제 산이 코치님이 선수 생활 때 저한테 만세라고 많이 불렀거든요. 만세? 네. 그 대한민국 만세 항상 엉뚱하거나 약간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맨날 그렇게 불러줬는데 좀 약간 후배일 때가 그립다고 하는 거죠, 그냥. 별명이 그립다는 거. 뭐 자신에게 하면 왜 다 같이 있는 데서 아니, 그냥. 20대 초반 이제 창단 때부터 이제 프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31라는 나이가 결코 많지 않고 좀 더 나의 기량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.